바깥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 속에 전동차는 노년층 승객들로 북적거립니다.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쉼터에도 어르신들이 삼삼오오로 모여 얘기꽃을 피웁니다. 여기 전철 타고 오면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편리하고 또 심심하면 여기 나와 앉아 놀다 집에 가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10일부터 말일까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한 승객은 275만 명. 재작년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와 5% 정도 늘었습니다. 승객 5명 중 1명꼴인데요. 특히 올여름의 경우 1, 2호선보다는 3호선의 무임 승객 비율이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철도 이용객 수도 소폭으로 늘었습니다. 고령화로 경로 우대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원한 도시철도 역사와 전동차를 찾는 이용객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장소를 이용하시고 다시 귀가하실 땐 다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하셔서 지하철 승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시내버스 이용객은 크게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TBC 김영우입니다.